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하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오는 송크란 명절 기간 동안 태국인들의 귀성을 위한 장거리 버스가 1일 5,000대씩 증편됩니다. 태국은 미얀마에서의 유혈 사태가 악화될 경우 미얀마에 머물고 있는 태국인들을 대피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부 파타야의 관광 유흥업주들이 외국인 관광객의 국경 개방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코팡은 물론 세계적인 유명 축제 손꼽히던 풀문 파티가 코로나 종식 이후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코팡은 현지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가 항공사 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승인된 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무료 항공권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코리나시아TV의 태국 소식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도 주로 태국 여행, 관광 관련 소식들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올해 안에 꼭 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태국 여행 매니아를 자처하시는 분들, 여행업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아름다운 댓글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송크란 명절 기간 동안 태국인들의 귀성을 위한 장거리 버스가 1일 5,000대씩 증편됩니다. 장거리 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콘송 싼야락 사장은 태국 새해 송크란 연휴 6일인 4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하루 최대 11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1일 5,000대 이상의 버스를 증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싼야락 사장은 태국 새해 연휴 동안 방콕 짜뚜짝에 있는 오칫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여 귀성하는 사람이 하루에 약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월 10일부터 1일 기준 5,000대 버스를 추가 편성하여 귀성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기간 중 북부와 북동부행 버스 티켓이 약 70%가 이미 예약되었다며 버스 터미널에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은 미얀마에서의 유혈 사태가 악화될 경우 미얀마에 체류 중인 자국인들을 대피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탄이상날 외무부 대변인은 양곤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 음식 배달 등 식량 공급은 중단되지 않았지만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태국 당국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태국인들이 미얀마를 떠나라는 말을 해야 할 시점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이 심화되어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사관은 태국인들을 자국으로 데려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티완 태국 공군참모총장은 정부가 미얀마에서 폭력이 심화될 경우 태국인을 자국으로 귀환시키는 임무가 부여되면 돈무안 공항에 기반을 둔 윙6 기지에 C-130 수송기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타나 참파이 태국 공군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타나 참파이 태국 공군 대변인은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가 시작되자 공군 참모총장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군 수송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미얀마로 날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무부는 이에 앞서 미얀마의 상황을 먼저 평가하고 태국인들을 귀국시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보국장 타니 씨는 미얀마의 사상자 증가에 대한 보고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미얀마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는 미얀마 당국에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을 자제하고 폭력 사용을 중단하며 더 많은 수감자를 석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보국장 타니 씨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평화적 수단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태국은 미얀마 시민들의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가능한 한 빨리 미얀마의 정상화를 회복하기 위해 아세안의 다른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태국은 국경을 넘어 미얀마의 폭력을 피해 자국 영토로 탈출한 난민들에 대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난민 유입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미얀마 난민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태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3월 31일 기준 2,788명의 난민이 미얀마에서 국경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그들 중 2,572명이 다시 되돌려 보내졌고 216명만이 태국 땅에 남아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가 수행되었으며 결과는 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정보국장은 정부가 난민을 쫓아내는 정책은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카렌 민족연합이 통제하는 지역에 위치한 마을에 공습을 가했는데요. 이때 수천 명의 카렌족들이 미얀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카렌 민족연합은 카렌족의 단결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무장 정치단체로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끊임없이 미얀마 중앙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파타야 관광사업은 국경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재개하기 위해 절박한 반면 많은 현지 사업주들은 태국의 국경 개방 재개를 서두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파타야 비즈니스 및 관광협회 회장은 많은 파타야 사업주들이 전염병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타야가 샌드박스에 편입되는 계획에 반대한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파타야 비즈니스 및 관광협회장 분나난 씨가 지난주 현지 언론과의 회의에서 파타야의 샌드박스 제안과 관련하여 많은 지역 기업을 대표하는 그의 의견을 논의하여 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국제관광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국내 관광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태국 관광객을 위한 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들은 국경이 열리면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유입되어 국내 관광객이 겁을 먹고 파타야 방문을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해산물 레스토랑, 태국식 바베큐, 태국 클럽 및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기타 명소들은 코로나 유행이 아직 완전히 억제되지 않은 동안 다국적 고객을 서둘러 유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호범의 업체들은 태국 관광객들이 주말을 이용해 짧은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실정인데 파타야가 외국인 여행자를 처음으로 들여오는 지정 샌드박스 지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태국인들이 짧은 휴가를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타야에서 예방접종과 검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파타야 지역 주민들과 파타야 놀러오는 태국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부담으로 여길 수 있으며 바로 다른 곳으로 여행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 대해 파타야 영자 언론사 더 파타야 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평을 내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납득할 수 있지만 훨씬 더 큰 국제관광 시장의 장점이 국내 관광 사업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상호 윈윈이 되는 솔루션을 향해 노력해야 하며 분란한 파타야 비즈니스 관광협회장은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외국 관광객에게 개방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독려하고 푸켓과 코사무의 샌드박스 시험을 먼저 주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때까지 파타야는 국내 관광객을 겨냥한 주간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계속하기를 권고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샌드박스 계획을 통해 외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관광객은 격리 없이 파타야 및 기타 선택된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여전히 필수 추적 대상이며 2차 COVID-19 테스트가 완료될 때까지 파타야에서 지정된 그리고 제한된 장소만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1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받았던 파타야는 국내 관광 사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샌드박스 재개를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중단 후 태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름달 파티는 과연 다시 예전처럼 개최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다른 형태로 변화될까요? 작년 4월 이전에 코팡안의 핫린 해변은 백패커와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 매월 보름달이 뜨는 시기마다 점령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해변은 많은 인파들이 벌리는 축제로 인한 쿵쾅거리는 소음, 시끄럽게 쿵쿵 울려대는 댄스 음악 소리, 이국적인 칵테일과 다양한 형태의 술 등을 자유분방하게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코팡안의 풀문 파티는 1980년대에 히피 해변에서 단순하고 조촐한 분위기의 파티로 시작된 이래 현재 매달 최대 3만 명 정도의 대인원이 참가하는 커다란 규모의 파티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COVID-19 감염병으로 인해 행사 진행이 보류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코팡안을 상징하는 파티가 아예 명맥 끊겨버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코팡안의 풀문 파티는 태국 남부 동해안에서 빼놓을 수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기로 손꼽히는 해변가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파티입니다. 여름밤의 해변가에서 수많은 외국인들과 태국 현지인들이 모여 신나는 음악을 즐기고 춤도 추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불꽃 축제, 시원하게 맥주나 칵테일 등도 한 잔씩 즐기는 등 일상의 무료함을 날려버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더없이 좋은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코팡안의 풀문 파티는 해변가에 생겨난 클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파티를 하는 과정에서 워낙 많은 외국인들과 현지인들이 너무 몰입한 나머지 지나친 음주
그리고 마약 남용,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등이 끊이질 않아 항상 문제를 야기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풀문 파티가 코로나19로 인한 중단을 계기로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수천 명 단위의 중소규모 기업, 여행 관련 업체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점, 식당, 음식 가판대, 호텔, 백패커 호스텔, 택시 운전사, 심지어 행사장을 청소하는 인원들, 그리고 파티를 즐기기 위해 모인 고객들에게 물건 등을 판매하는 근로자들을 타 지역에서 데려오기까지 합니다. 풀문 파티를 개최하는 토미 리조트의 소유주인 피너이는 이 행사가 섬 경제에 중요하다고 믿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만 관광이 다시 열리면 보름달이 뜨는 밤에 열리는 이 파티를 다시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팡안의 주최자들은 가까운 장래에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COVID-19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품질의 비즈니스를 유치하고 규제를 강화하면 지속 가능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풀문 파티의 분위기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코팡안의 풀문 파티가 영구적으로 폐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당수의 현지인들은 파티로 인해 고객이 모여드는 것과 함께 한인 해변으로 화려하고 신나게 돌아가는 파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다른 보름달 이벤트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었지만 대규모 야간 해변 파티의 마법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년과 올해의 공백기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진화하고 유지할 파티를 만드는 개선을 허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코팡안의 풀문 파티는 어떠한 패턴으로 변화되고 진화할지 궁금해집니다. 향후 백신 접종을 받고 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태국 내 여행을 추가적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항공편이 제공될 가능성이 태국 관광체육부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팟 라짜프라칸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7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관광객들이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무료 또는 할인 항공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푸켓에서 10일을 보낸 후 태국에 더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관광체육부 피팟씨가 푸켓과 코사무이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이 공항의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방콕항공과 이미 이러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체육부 장관 피파씨의 의견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푸켓의 샌드박스 모델이 첫 3개월 동안 약 10만 명의 외국인을 푸켓을 비롯한 태국 남부 해안의 섬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푸켓이 안다만해에 우기 시즌 중반에 접어든 7월부터 재개장할 예정이므로 무료 국내선 항공편을 제공하는 방안은 푸켓 체류 절차를 완료한 관광객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4월 1일 태국 호텔협회의 회의에서 피팟 장관은 태국에서 10일 이상 머물고 싶은 관광객에게 특별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호텔리어들에게 이 계획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코사무이와 코따오 및 코팡안과 같은 인근 지역 사회에 연계 관광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면 우타파 공항과 가까운 파타야 같은 다른 목적지가 이러한 방침을 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은 올해 마지막 분기에 크라비, 사무이, 파타야, 팡아, 치앙마이 등 5개 지역이 관광 샌드박스에 합류할 때 640만 명의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 피팟 장관은 이 계획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콕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계획된 샌드박스의 6개 관광지역과 방콕은 관광 수익의 90%를 창출합니다. 방콕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하며 관광객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안전한 재개장을 보장하기 위해 9월까지 2만 회 백신 접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된 관광객이 지방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태국 민간항공청이 화요일 발표한 항공사 직원을 위한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일치합니다. 타이 비에젯 항공의 최고 경영자인 워라닛 라프라방 씨는 항공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할당이 외국인 및 태국인 여행자로 하여금 관광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외에도 타이 비에젯 항공은 방역 여행 증명서 시스템인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주도하는 트래블 패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태국 방콕까지의 준 상용 항공편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타이 에어아시아의 최고 경영자 산티수 클롱 차이아 씨는 샌드박스 모델에 참여하는 관광객이 기꺼이 여행할 의향이 있는 경우 항공사가 국내선에 대해 할인된 요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료 또는 할인 티켓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여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와 항공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는 무료 또는 할인 항공권 제공이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코리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아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